보통 농산물들은 산지에서는 값이 저렴한데 도시 소비자들은 비싸게 사 먹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유통 단계와 물류 비용이 너무 많이 차지하기 때문인데 한 자치단체가 생산 농민과 도시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조상환 기자입니다. 달래를 생산하는 이 농민은 똑같은 품질로 생산하지만 서울 가락동에서 매일매일 다른 경매가가 나올 때마다 희비가 엇갈립니다. 10%가량 더 받을 수 있는 직거래를 하고 싶지만 납품 물량과 수급 문제 등 따져봐야 할 것이 많아서 주저하게 됩니다. 가격이 이제 제일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이제 옛날 같은 건 가락동 경매시장으로 보내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들쑥날쑥해가지고 조금 편차가 너무 심해서 이제 그게 조금 문제거든요. 이런 농민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지자체가 나섰습니다. 유명 한식 프랜차이즈 기업과 협약을 통해 달래와 냉이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소비자 반응에 따라 물량을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 서산 달래가 전국 생산 물량의 70% 이상을 생산하셔서 좋은 품질의 안정적인 공급을 저희가 이제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지난해에는 김장철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성공시킨 것을 계기로 대전 서구청과 협약을 맺고 농특산물 판매 등 도농 교류 사업에 나선 데 이어 서산 농산물 직매장 개설 준비에 들어갔으며 수도권 진출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생산하는 데 전념하고 판매는 우리 시가 책임지고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지난해 50억 원가량의 판매 지원 실적을 올해는 대도시 소비자와 대기업을 상대로 한 직접 세일즈를 통해 70억대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TJB 조상환입니다.